센트럴 아시아티카가 정말로 고농도로 들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가에 팔리고 있을 정도로 화장품 업계에서도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또 새로운 얼굴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땡큐 성형외과의 김영석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아,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네, 진료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너무너무 동안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보기보다 굉장한 경력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 굉장한 네. 경력은 아니고요. 네. 참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임상에서 일한 지가 네. 16년 정도 됐는데 오래됐네요. 네. 논문도 쓰고 대학병원에서 일도 하고 네. 박사학위 받고 이러면서 시간이 쭉 흘렀는데 네. 어느새 이제 개원에서 하루하루 또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선배님 앞에서는 말씀을 안 해주죠. 근데 이렇게 많이 일을 하시면서도 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빨리 늙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안을 유지하고 계시는 걸 보면 정말 그 비결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원장님 갖고 계신 동안 비결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집에서나 누구나 네. 정말로 몇천 원으로 할 수 있는 바세린 활용법입니다. 아, 바세린이요? 네. 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보습 끝판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동환TV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네. 바세린이라는 것이 저희가 뭐 화상 환자분들이나 네. 뭐 정말로 코피가 난 분들한테 코를 막을 때 쓰는 꺼지에 묻혀 쓰거나 해서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많은 드레싱 재료가 나온 이후이지만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네. 재료인데요. 네. 그 바세린이라는 게 정말 효과도 좋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집에서 보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섞어 쓰면 좋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세린과 함께 섞었으면 네. 좋은 조합.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바세린과 함께 했을 때 피부 재생도 되고 보습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데카솔과의 조합입니다. 마데카솔. 네. 마데카솔의 주성분은 센텔라 아스나티카라는 성분인데 네. 말 그대로 병풍 추출물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호랑이가 상처가 났을 때 그 병풀에다가 비벼서 상처를 낫게 한다는 그것이 네. 바로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추출물인데 네. 마데카솔에 들어있는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아, 네.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주요 효능은 피부 재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도 네. 좀 강한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서 네. 뭐 재생 크림을 보통 드리지만 네. 만약에 재생 크림이 다 떨어졌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로 연락이 오시면 네. 저희가 바로 안내해 드리는 게 네. 근처에서 마데카솔 사서 바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연고이지만 생각보다 좀 과소평가되고 있는 연고가 마데카솔인데요. 그 마데카솔에 있는 센텔 아시아티카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성분이거든요. 아. 콜라겐 합성이 잘 되고 조직이 빨리 재생되고 상처가 아물고 흉터가 덜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마데카솔에 있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맞습니다. 그럼 피부가 좋아지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 콜라겐 이렇게 하면 뭐 먹는 콜라겐 이런 것도 유명하고 콜라겐을 막 챙겨 드셔야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맞죠. 심지어 콜라겐 네. 식품 이래가지고 네. 뭐 먹는 경우도 많은데 네. 센텔라 아시아티카를 피부에 바르면 네. 그 바른 부위에 직접적인 효과로 콜라겐 합성이 증가하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순수한 재료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추출하는 데는 굉장히 비싼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생 연고 중에서는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정말로 고농도로 들어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가에 팔리고 있을 정도로 화장품 업계에서도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서 가장 뭐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가성비로 따지면 뭐 마데카솔 연고만 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 두 가지의 조합. 바세린과 마데카솔. 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조합되었고 또 좋아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마데카솔은 피부를 재생시키는 건데 네. 아무래도 마데카솔 연고에 이런
접착성이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아무래도 묻어서 없어지거나 성분이 많이 없어지는 거를 바세린이 막아줍니다. 아. 그래서 특히 바세린의 보습 효과와 또 성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네. 효과들이 네. 서로 시너지가 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마데카솔만으로 네. 얼굴 전체에 뭐 바른다거나 목에 네. 바른다거나 했을 때 네. 아무리 저렴한 마데카솔이라도 많은 양이 필요하기 양이 때문에 작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조그마한 튜브니까 네, 양이 작은데 네. 네. 그 바세린에 조금 섞어서 발랐을 때는 소양 소용량으로도 소용량으로도 충분히 넓은 부분을 바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꿀팁인데요. 네. 특별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네. 좀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사실 바세린의 주의사항과 네. 마데카솔의 주의사항 둘 다를 사실은 잘 염두에 두고 발라야 하는데요. 마데카솔은 잔주름을 펴고 피부가 손상된 것을 개선하고 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네. 한 성분을 뭐 두 달 이상 너무 지속적으로 바르게 되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마데카솔이라는 연고 안에는 네. 정말 순도가 높은 마데카솔이긴 하지만 네. 같이 들어있는 다른 성분들 때문에 거기에 감작이 되면서 좀 알러지 반응 같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소량을 조금 쓰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나한테 맞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고 네. 또 바세린 같은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딱 한마디로 바세린을 주의해서 쓰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근데 지성 피부라든지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에서는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다 보면 좁쌀 여드름, 블랙헤드, 각종 트러블성 피부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 안에서도 코나 뭐 T존 이런 데를 너무 듬뿍 바른다기보다는 눈가에 생각해보면 여드름 막 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 얼굴이든 내 피부 톤이나 내 타입에서 여드름이 잘 나지 않는 곳이라면 바세린을 듬뿍 바르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것의 대표적인 곳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어떤 시술로도 사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네. 목 부분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목주름이 잘 생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목 부분은 정말 보습을 꾸준히 해줬을 때 그 어떤 수술로도 해결하기 힘든 어떤 잔주름과 처짐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목주름 관심 있으시다면 이걸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충 비율 정도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비율은 네. 사실 만약에 내가 뭐 레이저 치료를 받고 왔다거나 정말로 이제 초기 효과라고 해서 재생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손톱 정도, 엄지손톱 크기 정도의 마데카솔을 짜고 그리고 나서 바세린을 한 티스푼 정도를 짜서 잘 비비시면 목에 충분히 바르고도 남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많은 양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네. 특히 쓰실 때 주의하실 건 손을 잘 씻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이 바세린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성분들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포장을 해주는 역할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안에 트러블이 있거나 피지가 많이 차 있거나 또 손이 좀 지저분한 상태에서 바르게 되면 오염물질을 가둬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잘 씻고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작은 연고 바세린 작은 용량을 사서 네. 깨끗한 면봉이라든지 스패출라 같은 거를 써서 조금씩 덜어서 쓰고 또 조금 오래 지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잘 밀봉해서 보관하시면 문제 없이 쓰실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좋은 꿀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영상에서 유튜브에 나오지만 네, 네. 바세린을 쓰면 뭐 주름이 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네, 사실 네. 그건 좀 과장된 건가요? 사실은 네. 저는 이걸 뭐 정말 연구를 해서 뭐 이렇게 논문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에서 바세린을 쓰고 잔주름이 펴졌다고 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의사로서 무조건 보톡스가 좋다, 무조건 시술이 좋다, 수술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 효과로서는 충분히 좋은 네. 효과가 있다고 저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정말 많이 구겨져서 정말 다림질을 하지 않고서는 뭐 회복이 안 되는 깊은 주름이라면 거기다가 아무리 이렇게 물을 뿌린다 해서 개선이 되진 않지만 그렇죠. 네. 사실 옷감이 좋은 상태에서 약간의 물만 잘 뿌려주고 잘 펴줘도 생각보다 옷에 있는 잔주름들이 잘 펴주는 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바세린이 이제 잔주름에 좀 도움이 많이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근데 이미 이제 좀 깊은 주름이 생겼을 네, 때는 네, 네.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주름이라고 하면 네.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합쳐서 주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주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름은 눈가 주름, 미간 주름, 이마 주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눈가나 이마나 미간 같은 주름들은 근육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주름들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 주름이 근육의 수직인 방향으로 생기는 주름들은 근육의 사용을 조금 줄인다거나 하는 습관과 그리고 약간의 보톡스 도움을 받으면 아무래도 근육이 자주 움직이면서 패이는 주름들은 보톡스 같은 시술로 도움이 아무래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단순히 무슨 움직여서 생기는 주름이 아니라 뭐 목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마리오네 라인이라 해서 살이 좀 처지면서 생기는 주름들이 있는데 이런 팔자주름에서 이어지는 이런 마리오네 라인 같은 주름들은 사실은 이 볼륨을 좀 줄이고 아무래도 당겨주는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주름을 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레이저나 뭐 필리프팅 같은 시술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영석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주름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바세린 활용법과 함께 또 바세린의 한계까지 아주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이 바세린과 마데카솔의 조합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셔서 많은 분들한테 아주 굉장한 꿀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좋은 꿀팁 말씀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